이번 시간에는 나를 잊지 말아요를 강의하겠습니다. 발라드 곡입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6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달세뇨 알 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21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또 계속 쭉 연주를 하다가 37마디까지 연주하면 투 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다가 있는 47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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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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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자, 이 곡은 두 번째 박자에서만 16분 리듬이 나오죠. 다운, 다운, 업. 전체적으로는 8비트 느낌입니다. 자, 이 곡은 원키대로 연주를 하시려면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고 연주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카포를 빼거나 다른 프렛에 장착하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쓰이지 않는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A-7 베이스 G 코드입니다. A-마이너 코드 형태에서 3번 손가락을 떼고 6번 선 3프렛을 누르면 A-7 베이스 G 코드가 됩니다. 이 곡에서 주의해서 연주해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11번째, 12번째 마디입니다. 11번째 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면 되고요. 12번째 마디는 오음표니까 한 번만 스럼을 하면 되겠습니다. F코드에서 C코드로 넘어갈 때는 3번 손가락을 떼지 않고 코드 체인지를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F코드, 3번 손가락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C코드. 20번째 마디와 46번째 마디입니다. 두 마디가 연주와 가사, 멜로디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C코드 첫 번째 박자, 다운 업, 다운 업. 그다음에 D코드가 나오는 두 번째 박자, 쉬고 업, 다운. 그다음에 E마이너가 나오는 세 번째 박자, 다운 업. 그다음에 F코드와 C코드가 나오는 네 번째 박자, 다운, 다운. 일단은 리듬만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리듬도 어렵고 코드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쉬고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자, 이번에는 코드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지 코드로만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자에서 다운업이 느리게 다운업을 하시면 안 되고 빠르게 다운업 하시고 기다리시면 박자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헛손질을 살짝 넣어주세요. 다운업, 헛손질 하고 네 번째 박자 다운, 다운.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잘 보세요. 네 번째 박자의 F코드에는 스타카토 표시가 있는데 F코드에서 C코드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음이 끊겨서 스타카토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굳이 스타카토를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1, 22마디입니다. 첫 번째 박자는 16분음표 4개. 두 번째 박자도 16분음표 4개. 세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는 2분음표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22마디도 똑같죠.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down. 박자를 세문세 보겠습니다.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엔포엔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엔포엔 25, 26마디입니다. 앞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28, 29, 30마디입니다. 28마디에서 29마디로 넘어갈 때가 좀 까다로운데요. G7 스코드가 16분음표만큼 미리 나옵니다. 그냥 4, E, N, R 할때 G7 스코드가 나오죠. 일단 리듬만 쳐보겠습니다. 28, 29마디. 박자를 세면서 해보겠습니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아,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자, 코드 누르면서 해보겠습니다. G7스 코드 바로 앞에 있는 다운스트록은 B7스 코드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손을 오픈된 상태로 치셔야 됩니다. 오픈된 상태에서 다운, 업 하면서 G7스 코드. 37, 38마디입니다. 37, C코드가 세 박자, F코드가 한 박자입니다. 먼저 리듬을 보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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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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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헛손질. 뒤는 하나, 둘, 셋, 넷. 38마디는 뭐 어려운 게 없죠. 37마디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번째 박자에서 다운업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다운업을 빠르게 하고 박자가 비니까 헛손질을 하나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7, 47마디입니다. 반복한 다음에 37마디에서 47마디로 건너뛰게 되죠. 여기도 연주는 앞과 똑같으니까 연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는 54, 55마디입니다. 54마디 세 번째 박자부터는 리타르단도 표시가 있으니까 점점 느리게 연주하면 되고요. 마지막 55마디는 C코드에 오음표, 아르페지안도 표시가 있죠. 스럼을 느리게 하면 되겠습니다.